저는 지영이의 엄마에서 한 걸음도 떼지 말자였어요. 제 마음이. 정말 오롯이 지영이의 엄마로서만 생각하고 반응하자였어요.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. 일해. 엄마가 도와줄게. 너 하고픈 거 해. 미숙아. 그러지 마. 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오빠들 뒷바라지 한다고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너 미싱의 손 그리 돼서 왔을 때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. 새끼. 금 같은 내 새끼. 옷 같은 내 새끼. 그 시나리오 받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?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?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 부리지 말자였어요. 내가 여기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면 망친다. 그러니까 감정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자였어요. 정서방, 내 새끼가 왜 이러나? 우리 지영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? 이게 되게 뻔한 그 봉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. 엄마가 다 봐줄게. 근데 그게 아닌 거야, 딸은. 왜 또 네가 그 고생을 해야 돼? 전 이 장면에서 세상의 모든 육아를 대신하시는 친정어머님들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. 그렇죠. 응?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하네요. 저도 죄송하네요. 저희 엄마한테. 그 SNS 있잖아요. 네. 저한테 DM을 많이 보내세요. 뭐라고? 너무 아팠던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. 그렇죠. 오빠나 남동생으로부터 너무나 처절하게 차별을 당해서 큰 이제는 아이 엄마가 된 어떤 분이 배우님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다. 나도 엄마 품이 그립다. 왜냐? 난 한 번도 그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으니까.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구구절절히 뭐 썼던가.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왔어요. 사실 감정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는 씬이어서 찍을 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? 사실 감사한 게 그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현장에 갔는데 다른 촬영 다 다른 날로 미루고 딱 그 씬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씬이었기 때문에 감독님 입장에서도 하루에 그 씬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게 두 테이크만에 끝났어요. 이야.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지 이 그런 감정은 기계적으로 자꾸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건 감독님이 네. 배우도 네, 하시기 네. 때문에 이런 연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네. 거죠.